친구들 안녕. 카타언니예요. 일본언니예요. 수주언니예요. 언니들 이제 너무 더운 여름날 다 갔어요. 맞아요. 앞으로는 많은 열매하고 과일이 많이 맺는 그런 가을이 와요. 맞아요. 벌써 밤이랑 대추랑 배랑 사과가 먹고 싶고 곧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네네. 저는 송편도 빨리 만들어서 먹고 싶어요. 언니들 우리 농부 아저씨들이 열심히 따블리고 수고해가지고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언니들 이렇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한 농부 아저씨들 덕분에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잖아요. 네네. 그렇게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언니 또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빨리 가요. 네. 파트. 얘들아, 내가 아주 긴 여행을 다녀올 것 같다. 네, 잘 다녀오세요. 네, 주인님. 어딜 가시든지 잘 다녀오십시오. 근데 말이야, 내가 돈이 좀 많아서 이 재산을 너희에게 좀 맡기고 가려고 해. 어이쿠, 주인님. 저희가 어떻게 주인님의 재산을 맡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너무 부족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내가 여행을 간 동안 이 재산들을 좀 잘 맡아다오. 네. 그러시다면 저희가 주인님의 돈을 잘 받아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큐옹, 너에게는 금화 5개를 줄게. 네. 그리고 연, 너에게는 금화 2개를 줄게. 네. 그리고 헌, 너에게는 금화 1개를 줄게. 그럼 난 너희만 믿고 간다. 안녕. 네, 네 주인님.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세요. 주인님이 날 믿고 맡기신 이 금화를 그냥 놔둘 수가 없겠어. 장사를 해서 돈을 더 불려놓으면 주인님이 아주 좋아하실 거야. 무슨 장사를 해볼까? 그래, 요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운동도 하고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게를 만들어 보는 거야. 좋았어, 출발! 교이 벌써 떠났네. 난 이 금화로 무엇을 할까? 그래, 내가 경만큼 돈을 받진 않았지만 분명 주인님은 내가 잘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거일 거야. 이 두 개의 금화로 난 자연을 잘 지키면서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연을 파괴하니까 난 너무 걱정도 돼. 그리고 나만 부자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나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좋아, 해보자. 난 할 수 있어. 출발!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지. 주인님은 내가 보면 절대로 손해를 보는 분이 아니신데 내가 무슨 장사를 한다고 설치다가 이 금화를 다 잃게 되면 주인님은 날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주인님은 나에게 막 화를 내고 막 혼내키실 거야. 아유, 무서워. 벌써 걱정이 된다. 어쩌면 좋지. 아우, 어쩌면 좋아. 이 금화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가만 생각을 해보자. 그래, 차라리 이 금화를 땅에 묻어놓자. 땅에 묻어놓으면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 주인님이 오시면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 그게 좋겠어. 으쌰, 으쌰, 으쌰. 땅에 묻자, 땅에 묻어. 으쌰, 으쌰. 자, 얘들아, 잘 있었니? 주인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행 다니신느라 피곤하진 않으셨고요? 저희가 주인님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 고맙다, 고마워. 이제 너희들에게 맡겼던 금화를 계산해보고 싶은데. 주인님, 그찮아도 주인님께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여기 금화 10개가 있습니다. 오호, 나는 너에게 5개의 금화를 맡겼는데 어찌 10개가 됐니? 제가 주인님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챙겨줄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운동까지 시켜주는 가게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건강을 찾고 저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허허허, 그래 그래. 난 네가 이렇게 믿을 만한 종인지 알고 있었어. 이렇게 작은 일에도 믿을 만큼 성실하게 일을 했으니 네가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여라. 아, 네, 감사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저는 네 개의 금화를 가져왔습니다. 오호, 난 너에게 두 개를 주었는데 넌 어떻게 네 개를 가져왔어? 그래, 넌 무엇으로 이렇게 열심히 벌었니? 네, 저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며 사람들의 몸을 보호해주는 옷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화를 두 개 더 벌 수 있게 되었어요. 어허허, 그래 그래. 넌 이렇게 믿을 만한 좋은 종이구나. 이렇게 작은 일에도 믿을 만큼 성실하게 일을 했으니 너가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여라. 저는 경보다 더 많이 벌지 못했는데도 괜찮습니까? 물론 물론 그건 상관이 없다. 난 너를 기억하고 내 마음을 잘 알아서 내가 명령한 뜻을 잘 알고 지켰으니 말이다. 그래, 그럼 자, 헌, 헌, 넌 뭐를 했니? 저는 주인님이 모질게 돈을 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을 괴롭혀서 이자를 취하시고 힘들게 해서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어서 혹시 그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라도 해서 손해를 보면 저를 혼내실까봐 저는 이 금화를 땅에 묻어놨어요. 이런! 이런! 이렇게 게으르고 악한 생각을 하는 종을 봤나? 내가 진짜 네 눈에는 그렇게 모질게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보였느냐? 너의 말이 맞다면 차라리 너는 나가서 누구에게 이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라도 받아왔어야 한 것 아니냐? 너는 나를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구나. 넌 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은 모양이구나. 얘들아! 네! 이 헌을 바깥으로 쫓아내어서 자신의 일을 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이 헌이 가져온 금화는 10개를 가진 종에게 더 주도록 하여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르면서 마치 내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아는 저 헌을 당장 쫓아내거라. 커트! 커트언니! 너무 불쌍해요. 사실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다시 주인님에게 그대로 이렇게 돌려줬는데 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주인님은 진짜 돈 밝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숨어있어요. 주인은 헌의 말처럼 돈을 밝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돈을 조금만 주고 막 잃어버렸다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헌이 주인을 오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주인은 돈을 밝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공평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그 돈을 5개 줬는데 10개로 불려왔거나 4개 줬는데 2개밖에 안 갖고 와도 너는 왜 5개 가진 사람처럼 하지 않았어? 라고 화내지 않은 거 기억하죠? 그런 것처럼 주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 마치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공평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알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우리를 혼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가끔 실수를 하더라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들은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겠네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말씀도 기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시니까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 리본 언니랑 주주 언니 말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변함없으신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게다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럼 전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싶어요. 저도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네, 그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에는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그럼 우리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그럼 우리 모두 안녕!